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 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 43회 예, 지난 2023년 4월 15일에 치러졌었던 영어 예, 교정 문제 계속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6번 문제부터 봅시다. 자, 16번 열어 주십시오. 자, 내용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The doctor was insistent that he not get out of bed until well enough 라는 내용이죠. 잘 봅시다. The doctor was insistent that he not get out of bed until well enough.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해야 될 만한 게 두 군데죠. out of bed 할 때, 자, bed. 자, 여기서, 자, BED에서 여기서 BE 약자를 쓸 거냐 ED 약자를 쓸 거냐 예, 그 고민하고 그 다음 맨 끝에 enough 하고 마침표 자 되는데 여기서 enough 온칸 단어 약자를 쓸 거냐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1.5급 EN 약자 OU 약자 GH 약자로 쓰는 게 맞을 것이냐 요거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할 것인데 먼저 답 보고 제가 해설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열어주시죠. 예, out of bed 할 때 BED는 BE 약자를 쓰지 않고 ED 약자를 쓰죠. bed. 왜냐하면 잘 보세요. 이놈은 BE 약자를 쓰려면 BE 그 자체로 하나의 음절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BED는 BED 이 세 글자 그 자체가 하나의 음절을 이루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BE 약자를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일일이 그 사전에서 이 B인지 일일이 언제 다 뒤져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안 뒤져봐도 이제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잘 보세요 BED인데 여기서 BE가 단독 음절이면 끝에 D 있잖아요 D 스스로가 또 음절을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D 스스로 음절을 구성을 할 수가 없죠 따라서 여기서는 사실은 사전을 안 보더라도 아 BED는 이건 하나의 음절 BED 자체가 음절이기 때문에 ED 약자를 써줘야 되고 B 약자를 못 쓴다라는 것을 감을 잡아야 되는데 근데 이러한 감각은요 금방 익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주 이렇게 여러 이제 단어들을 보고 문제를 풀다 보면은 아하 요거는 B 약자는 안 될 것 같다. 예, ED 약자를 써야 된다. 이런 감들이 서서히 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enough 있죠. enough는 온칸 단어 약자를 왜 못 쓰죠? 예, 요거는 좀 마침표가 있죠. 자, be, his, was, were, enough, in. 이 여섯 개의 하위 단어는 하위 문장 부호와 접하여서는 쓸 수가 없죠. 예, 여기서 마침표는 하위 문장 부호입니다. 따라서 enough 약자를 enough 단어 약자를 못 쓰죠. 따라서 여기서는 1.5급, EN 약자, OU 약자, GH 약자에서 그렇게 1.5급으로 약자를 써줘야 되죠. 근데 be, his, was, were, 요 네 놈은 무조건 하위 문장 부호와 접하여서 쓸 수 없죠. 무조건. 하지만은 enough와 in은 하위 문장 부호와 접하여 쓸 수는 없지만은 또 쓸 수 있는 예외 규정들이 있죠. 언제죠? 예, 같은 기호열 안에 상위의 점을 갖고 있는 예, 기호가 있을 때 그때는 쓰죠. 근데 여기서는 단독으로 하위 문장 부호인 마침표랑 있기 때문에 enough 예, 요 온칸 단어 약자는 쓸 수가 없다. 17번 열어주세요. 또 같이 읽어봅시죠. He recited 테니슨's 자, 그 다음에 따옴표 열고요. in Memoriam 땀표 닫고 with intense feeling 이라는 내용이죠.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자 좀 뭔가 이 감이 있어야지 이거 푸는데 먼저 답을 확인합시다. 자 여기서요 테니슨스 다음에 이 따옴표 열고 in 이렇게 돼 있죠. 자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자 여기서 따옴표 예, 큰 따옴표 요거는 하위 문장 부호죠. 그리고 in은 아까 be, his, was, were, in, enough 예, 이놈들은 하위 문장 부호와만 있을 때는 절대로 쓸 수가 없다. 따라서
예, 큰 따옴표 열고 in. 이건 다 하위 문장 부호고 하위 단어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때는 하위 문장 부호와 접할 수 없기 때문에 in을 풀어 적어 주셔야 되죠. 그래서 in 다 풀어 적어야지 답이 된다. 18번 여름. 자, his boss said that my brother hyphen in hyphen law 쉼표 Erin 쉼표 그다음에 요게 뭐죠? 예, was 약자에다가 an apostrophe t 했죠. 요 wasn't를 이렇게 was 약자를 써서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쓰는 게 맞나요? 그다음에 responsible for the failure of the company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좀 이상한 거 아까 있었죠? 우선 답부터 보면서 나머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열어 주십시오. 자, 여기서 wasn't 할 때, was에다가 was not을 줄여서 wasn't라고 쓰잖아요. 이때 was, 이거 was 약자 356. 자, 요, be his was were, 요 네놈은요, 예, 요 네놈은, 예, 요 네놈의 이 하위 단어 약자는 독립적일 때그 약자를 쓸수 있습니다. 독립적일 때. 근데 여기서는 an apostrophe t. 이게 붙어 있죠. 이럴 때는 독립적인 상황이 안 되죠. 따라서 여기서는 was 약자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be his was were 요거는 독립일 때만 약자를 쓰는데 an apostrophe t가 붙는 순간 이게 독립이 아니다. 그래서 이때는 was 약자 못 쓰죠. 그래서 풀어 적어 주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이거 저 18번 처음 시작할 때 대문자의 his 이거 대문자 그 이거 하위 문장 부호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 히즈도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하위 문장 부호 이 기호 중에서 이 대문자 뭐표 있죠? 뭐 대문자 표, 대문자 단어표, 뭐 대문자 구절표, 또 대문자 종료표. 자, 이런 것들은 하위 문장 그 기호 속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이 히즈에 뭐 대문자 표, 뭐 대문자 단어표, 구절표, 종료표 붙더라도 예, 이때는 히즈 약자 그대로 쓸수 있다라는 것. 예, 이거 잘 아시고요. 그다음에 brother in law. 자, 요놈 또 마찬가지예요. 자, 아까 in 이거 하위 문장 부호 여기 3636이 하이픈 있죠? 이거 접하여 쓸수 없지 않느냐? 예, 원래는 그것만 있을 때는 못 쓰죠. 그러나 여기서 지금 기호열, 자, brother hyphen in hyphen law 이게 하나의 지금 기호열이죠. 그 같은 기호열 내에 상위의 점을 가지고 있을 때는 in이나 enough는 가능하다.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도 예, brother 할 때, 또 law 할때 전부 다 상위점을 갖고 있죠. 따라서 하위 문장 부호에 hyphen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in 그대로 약자가 가능하다. 그다음 여기 erin 에린 다음에 쉼표 있잖아요. 이것도 쉼표는 하위 문장 부호이긴 하지만은 에린 할때 이거 에린입니까 어린입니까? 예, 여기서 er 약자 이게 또 상의의 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쓸수 있죠. 그렇죠? 예, 이런 것들도 그냥 아울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다음 19번 열어 주십시오. 자, a determined juror kept doggedly reasserting his belief that the accused was innocent 라는 내용인데, 자, 여기서도 먼저 답을 보고 제가 나머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열어주시죠. 예, reasserting. 자, 여기서 여러분, 이 이의 약자가 또 되게 중요하죠. 이의 약자는 접두어, 예. 접두어에 걸쳐 있을 때는 무조건 안 됩니다. 이 A 약자는 뭐 다른 뭐 er 약자도 있고 뭐 en 약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접두어에 걸쳐 있더라도 쓰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 뭐 그렇죠. 그러나 이 A 약자는 무조건 안 된다. 어디에 접두어에 걸쳐 있을 때안 돼요. 그래서 이거 reasserting 할때 이거 이의 약자를 풀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약자로 쓰면 안 되죠.
자, 또 나머지 것들 볼까요? 자, determined, dual, kept, doggedly. 자, doggedly 이거 지지학자 이거 써요. 그죠? 다음에 his, 자, belief 할 때, belief. 이거 B, EA. 저 2, 3점. 이 B가 독립적인 음절을 갖고 있기 때문에 belief 약자가 가능하죠. 그렇죠? 다음 20번 확인합니다. 자, yesterday 쉼표 at 8 저 콜론 00. 그다음에 PM 쉼표. 그다음에 이거 Mortimer started to work on his first part-time job for his father-in-law라고 되어 있죠. 자, 먼저 답을 확인할까요? 답을 열어 주시죠. 예, 모티머. 자, 이거 모티머가 이게요. 이 라틴어에서 온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르티메르. 마르티메르. 이건 라틴어 발음이고, 영어식으로 하게 되면 모티머. 자, 여기서는 모티머 TIM이라는 글자는 있지만, 이때 타임 약자를 못 쓰죠. 왜? 이 TIM의 타임 약자를 쓰려면 그 자체로 타임이라는 음절을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Mortimer, 타임이라는 음절로 발음도 하지도 않죠. 자, 이런 것들도 뭐가 있죠? 뭐 centimeter, centimeter 같은 경우도 TIM이가 있어도 centimeter, t미터잖아요, t미터. 타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타임 약자 못 쓰고요. 그다음에 centime 이거 프랑스 화폐죠. 100분의 1 프랑을 썬팀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sentime 이런 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거 time 이렇게 나오니까 아 이거 센타임 이렇게 할것 같은데 아닙니다. 발음 자체가 센팀 뭐 썬팀 이렇게 하죠. 발음이 타임이 아니라 팀입니다. 그럼 타임 약자 못 쓰죠. 따라서 여기서도 모티머 이게 만약에 뭐모 타이머 그랬으면 이렇게 쓰는 거 맞아요. 그러나 이거 모 타이머가 아니라 모티머죠. 따라서 이거는 타임 약자를 안 쓴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타이머 있잖아요. 타이머. 그때는 타이머, 이거 타임 발음, 이그 음절로 구성이 되죠. 이때는 타임 약자를 씁니다. 그러나 여기는 모티머, 이거는 안 된다는 것. 그것도 좀 아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아셔야 될 것. 자, 8, 콜론 00. 자, 8시 00분인데, 이 콜론 다음에, 콜론 다음에 수표를 해줘야 되죠. 자, 이 수표가 시작되는 순간 숫자 모두가 저기 진행이 되는데, 숫자 모두가 계속 진행되는 기호들은 뭐가 있죠? 10마단 빈줄, 쉼표, 마침표는 소수점, 그다음에 단순 숫자 분수기호, 그렇죠? 그다음에 또이 저기 빈칸 숫자 5점, 그다음 줄 연결표 5점, 이런 놈들이 있을 때 이제 이 수표의 이 숫자 모두가 진행이 되지만 그외 기호일 때는 수표 모두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이 콜론은 정지를 시켰죠. 8 앞에 있는 수표. 따라서 00 나올 때 또다시 수표를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father in law. 이거 장인어른이시죠? 자, 이것도 하이 문장부호 하이픈이 있지만은 같은 기호열 안에 상위의 점을 갖고 있는 father도 있고 law도 있고 그러잖아요. 따라서 여기서는 in 이거 풀어 적어주면 안 된다는 것. 잘 기억하시고 나머지 문제는 또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